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정일입니다. 정화는 그 두 킬러를 데리고 기차를 탑니다. 그는 그 두 킬러와 떨어져 있습니다. 혹시라도 어초이 부하들이 눈도장을 피해서였죠. 남쪽의 흑사회는 여기서 보면 좀 세심한 것 같아요. 그들은 한 여관을 잡고 새 호출기 3개를 삽니다. 그리고 그 번호는 전화, 숭, 요간, 왕창 이 3명밖에 모르죠. 그리고는 그 두 킬러는 여관에서 맨날 머물러 있고 전화는 맨날 밖에서 쇼초를 찾아 헤맸습니다. 이때 정화가 쇼초를 찾아다닌 건 엄청 힘든 일이었죠. 이 짱보린 편에서의 망명자 이 순다홍이 거짓 차림으로 매일 그때 그 이미 큰형님이 된 허위를 찾는 거랑 똑같은 경우였습니다. 이런 쇼초 같은 큰형님들은 어디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가 많았기에 어디 다니면 그냥 조용하게 조심하게 다녔었죠. 일주일 돌아다녔는데 못 찾아서 숭류건한테 알려줍니다. 뭐? 아직도 못 찾았어? 킬러들 여관부터 먼저 받고 정화는 두 킬러를 데리고 다른 여관으로 자리 잡고 또 계속하여 나와서 뭐 고급 사우나, 뭐 술집, 파치고장, 창녀촌 등을 그냥 싸돌아 다닙니다. 그렇게 신바닥이 다 닳도록 수문안이나 찾았는데도 쇼초의 그림자도 못 구경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정화만 찾은 게 아닙니다. 숭류건도 그냥 돈을 막 뿌리면서 인맥이 좀 넓은 사람들을 통해 알아봤는데 쇼초가 지금 광주에 있다는 사실을 겨우 알아냈습니다. 이 광주는 한국이 광주가 아니고 그 광둥성에 있는 광저우라는 곳입니다. 저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이 빠이윈취라는 곳에 우리 한국분들 엄청 많아요. 정화는 그 두 킬러를 데리고 광저우로 가고 있는데 또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쇼초가 광저우를 떠나 또 정조로 돌아왔다는 겁니다. 야, 이건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또 기차에서 내리고 정조로 돌아가는 기차를 탑니다. 그렇게 정조에도 다시 도착하고 두 킬러는 여관에 머무르 있고 정화는 쇼초를 찾습니다. 이어 그렇게 며칠 뒤 지난 후 그는 끝내 꿈에도 그리고 그렸던 그 쇼초를 찾아냅니다. 쇼초는 그때 한 고급 호텔 앞에 있었는데 키가 작고 못생겨도 옷은 완전 그 흑사회 큰형님처럼 부티 촤촤 넘치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. 목에는 이 식지 손가락만큼 굵은 금목걸이를 딱 하고 오른손 손가락에는 세 개의 금과 다이아로 된 굵은 반지를 딱 끼고 또 이 손가락에는 시가 담배를 딱 하고 네, 근데 그 팔목에는 용 모양으로 된 금팔찌를 딱 하고 온몸에는 그냥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났다고 합니다. 이어 또 아우가 차문을 척 열어주자 뒷좌석에 척 앉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습니다. 정화도 재빨리 그 차번호를 기억하고 택시를 잡고 그 뒤를 따릅니다. 쇼초는 한 아파트에서 내렸고 정화는 좀 떨어진 곳에서 내립니다. 그는 마침 그 곁에서 장기놀이를 하는 아저씨를 틈에 낑겨서 쇼초가 올라간 그 아파트를 세심히 관찰합니다. 지금 감히 찾아가지 못했죠. 갑자기 또 쇼초가 나올 수도 있으니 말이죠. 한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자 정화는 그 아파트로 다가갑니다. 헐, 하지만 그 많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찾죠? 하지만 올려다 보니 옆 딱 한 집만 에어컨이 있었답니다. 그 당시만 해도 에어컨이 희귀했을 때라 아마 저 집이라고 짐작합니다. 이어 그는 급히 공용전화로 달려가 두 킬러들한테 호출을 보냅니다. 강아지를 찾았으니 우리 밤 7시에 이 주소에서 보자. 두 킬러는 그 호출을 받고 겁나게 기뻐하죠. 야, 너 있는 말 때문에 한 달 동안 여관에서 썩었는데 니는 한 달 동안 멋있게 잘 살았겠다. 이제 슬슬 그 목줄을 따주지. 그들은 비수총을 챙깁니다. 이것은 중국의 그 전업 킬러들이 즐겨 쓰는 잡채로 제작한 권총인데요. 권총 앞에 비수를 장착했죠. 이 총은 탄약이 네 발밖에 안 들어갑니다. 네 방을 다 쏘고도 또 필요하면 비수로 그냥 내리찍는 거였죠. 정화는 집합장소에서 그냥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에? 저 멀리서 그 두 킬러가 오고는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. 또 이 얼빠자전거 있잖아요. 근데 그 뒷자리가 없어서 몸집이 커다란 왕창이 그냥 앞에 엉덩이를 사선으로 타고 안고 이 리쥔이 왕창을 뒤에서 안으면서 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. 자, 그 형님들 킬러들은 검은 골목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멋있게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이거 뭐 하는 짓이죠?
이런 망측한 자세로 어? 당당하게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요? 야, 인마 이거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만. 영화는 영화야. 그들 셋은 그 에어컨이 있는 집으로 조용하게 올라갔는데 이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그냥 쾅쾅쾅 나고 사람들은 또 쿵쿵쿵 하고 춤을 추며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야,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되겠다. 이어 그들은 나와서 여관으로 갑니다. 이튿날인 1993년 7월 23일 저녁 8시 그들 셋은 이번엔 택시를 타고 다시 그 아파트로 갑니다. 도착해서 보니 그 에어컨이 있는 집은 전등이 꺼져 있습니다. 오케이, 더 좋았죠.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니까 밖에서 그냥 보고 확인하고 잡으면 되죠. 집에 있으면 또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떡해요. 이어 그들은 어두컴컴한 곳을 선택하고 그 아파트 쪽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. 이어 왕창은 그 비수총을 두 개 꺼내고 리준한테 하나 줍니다. 전화는 그 비수총을 보자 그냥 눈에서 빛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. 와, 역시 전업 킬러들은 다르네. 이 총에 비수까지 꽂혀있고 전락에 멋있네. 왕창은 아무 말 없이 또 비수 두 사를 꺼내서 하나는 리준을 주고 다른 하나는 전화를 줍니다. 네? 이건 왜이죠?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요, 전화는 그냥 쇼초 얼굴만 확인시켜주면 되잖아요. 근데 비수를 주니 이 생각이 짧았던 전화는 그걸 모르고 넙적 받았다고 합니다. 송류건이 전화한테 안내를 맡겼지 사람을 죽이라고는 시키지 않았잖아요. 전화가 칼로 쑤셔 죽일 거면 킬러를 왜 10만원 주고 써요? 그냥 친매부인 전화를 그냥 다 챙겨주고 말죠. 근데 머리가 나빴던 그 전화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비수를 넙적 받아 챙깁니다. 그리고는 나도 킬러야 라고 생각하죠. 얘는 처음이니까 이 두 킬러랑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잖아요.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. 이때 멀리서 한 차량이 아파트를 향해 쫙 오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니 택시였어요. 그 택시는 아파트 바로 문 앞에 멈췄고 뒷좌석에서 한 여자가 나옵니다. 그 여자는 샤오초의 와이프였고 이어 또 앞에서 조수석에서 한 곰같이 생긴 웅장한 남자가 나옵니다. 샤오초의 보디가드였던 왕빈이었죠. 이어 세 번째로 내린 건 샤오초였습니다. 제제, 저 제일 키 작은 눈마가 샤오초다. 잘 봐도! 정화는 그 두 킬러한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. 원래 이러면 정화의 임무는 끝이잖아요. 하지만 두 킬러가 그들 셋을 뒤따라 조용하게 올라가는데 전화도 못 모르고 함께 올라갑니다. 지도 킬러인 줄 알아요. 그 순서는 왕창이 제일 앞에서 걷고 가운데서 전화가 걷고 제일 뒤에서 리준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샤오초의 목을 딸 때 뭐 전략 같은 거 세운 게 없었죠. 왕창과 리준은 그냥 프로니 법이 맞게 그냥 척척 행동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 계획에도 없었던 전화였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칼을 잡고 가운데서 올라갑니다. 앞에 샤오초 3명은 5층에서 멈춰섰고 여자가 그 가방 안에서 키를 찾습니다. 바로 이때 뒤에서 3명이 나타납니다. 왕창과 리준은 둘 다 총을 꺼내서 샤오초한테 빵빵 하고 두 방을 쏩니다. 이어 두 방을 쏘고 난 뒤에도 그 총 앞에 비수로 샤오초의 목을 확 따버립니다. 확실하게 그냥 목숨을 끊으려는 거죠. 그 총을 쏘고 총비수로 찍는 시간은 기껏해야 그냥 몇 초 이내에 벌어진 거죠. 덩치 큰 샤오초의 보디가드 왕빈은 이제야 제정신을 차리고 그 중에 좀 엉성해 보였던 전화의 멱살을 확 잡아버립니다.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여자도 깍 하고 소리 지렸죠. 이어 두 킬러는 그 보디가드를 향해 난도질을 해댑니다. 그 집 앞에 복도는요 엄청 좁았습니다. 이 한층 올라가면 집이 두 개만 있는 그런 작은 복도에서 칼질에 주먹질에 그냥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그 소리가 복잡해지자 다른 집들에서는 문을 빼꼼히 열고보는 집들도 생기기 시작했죠. 이어 두 킬러는 더 조바심이 났죠. 이 보디가드는요 몸집도 곰 같았지만 싸움 실력 엄청 났답니다. 그는 전화를 앞으로 향하게 하고 그 목을 꽉 잡아서 방패로 삼고 또 자신이 차고 있던 비수를 뽑아서 그 두 킬러랑 칼싸움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대요. 이때 리준이 그 보디가드를 향해 칼을 날리다가 그 칼이 전화의 가슴에 콱 찌르게 됩니다.
야, 이거 보세요. 왜 거기 나서서 저기 방패가 되고 또 칼까지 맞는 겁니까? 이어 정화는 칼을 한번 맞고 저정신 들였던지 빠져나가려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자신이 비수로 보디가드의 옆구리를 콱 찌릅니다. 이어 보디가드는 어이쿠 하면서 자기의 옆구리를 잡을 때 그 두 킬러는 한 명이 그의 가슴을 향해 비수를 꽂고 다른 한 명은 그냥 목줄을 그냥 확 긁었다고 합니다. 정화는 지 가슴을 움켜쥐고 그냥 도망치려고 하는데 또 그 여자가 막 소리치면서 정화의 옷을 잡아당겼다고 합니다. 왜 다들 불쌍한 정화만 갖고 이러죠? 정화는 또 뻐덕거리면서 그 칼로 그 여자를 향해 몇 번 쑤시게 됩니다. 그리고는 도망치죠. 이어 두 킬러도 정화 뒤를 막 따라서 도망칩니다. 그들은 정문으로 안 나가고 사전에 봐왔던 후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. 후문으로 나가고 벽돌 담장을 하나 넘자 정화는 덜썩 주저앉습니다. 왕창은 야, 너 뭐냐? 네가 왜 칼 맞았어? 저 놈아가 정화는 리준을 가르치며 힘들게 얘기합니다. 야, 리준아, 너 정화는 왜 찍은 거야? 내가? 내가 언제? 왜? 네, 너 아까 찍었잖아. 어허, 그래? 우리가 널 찍었다 말이지? 왕창은 씩 웃으면서 정화한테로 다가갑니다. 이어 어떻게 됐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제!